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하기 위해 불출주야 연구개발에 고지를 다하고 있습니다. 이번 청담 부품 소재 산업 지구에 567억 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 및 금융사 투자를 결정하는 것 역시 미래 시장에 대한 준비이며 그 시장입니다. 이를 통해서 지역의 고용 창출과 120명의 고용 창출과 약 100억 원의 세수 증대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금반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첨단 부품 소재 산업 지구로의 투자는 중요한 도약이며 시작입니다. 일자리 창출, 공장 건설 등 가능한 영천 지역을 비롯한 지역의 인적,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고 협력하며 세계 경쟁 시장 속에 굳건히 생존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. 네, 여기서 김영수 차장이 있겠습니다. 지사님들 대구 민국의 이제 정말 미래에 가야 할 뭔지 정말 기업의 취직되는 일자리에 있는 청년이 좀 불안하죠. 우울하잖아요. 그런 실제로 우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보면서 모든 여건이 뭐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새롭게 하는 노력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하고 있는 일이 지방이지만은 어쩌면 나라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국제 경쟁력 전선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아무 일에 한들 기업에서 동의를 하지만 그래서 오늘 김만희 대장님의 또 세용호 대장님의 지역 사랑에 대한 또 그런 특별한 배려로 지역을 지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세장님은 어떻게 또 저와 같이 마음이 맞을 것 같아서 그분은 더 영심을 그렇게 투자해보라고 마음을 가졌습니다. 저는 사실은 우리 임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판매업도 중요하지만 그쪽 산업이 잘 돼야 우리 국민들이 고용 창출도 하고 또 나라의 발전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또 지사님이나 시장님이 이 제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진 데 대해서 일천에 한 번 더 투자하게 되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메이포스트가 영천에 고친다는 이 자체가 또 저는 또 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. 또 그렇게 또 만들어주신 우리 경기부지사님 그룹에서 무너무 고맙다. 또 김홍위원장님 역시 제 영천을 선택해 주신 데 대해서도 참겹다는 용감 내려주신 데 대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뭐 저희 시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여간 걸어올 기회로서
것으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 그리고 지금 계획상 12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지만 지사님께서 표방하고 계시는 그 30조 또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기여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